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혜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앵커님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비도 오고 습하고 덥고 그랬는데 자, 우리 시장에도 한번 비가 착 내렸다가 다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략 먼저 세워볼게요.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는 블록버스터 한 주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블록버스터라고 해주신 걸까요? 달달한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 영향과 오늘 밤 또 미국 시장 개장 전후로 예정된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막판 리밸런싱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다우존스와 S&P 500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장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이었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과 같은 복수의 소식통이 일본은행이 YCC, 즉 일드커버 컨트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엔화는 한때 1.4%까지 폭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조세로 시작했던 국내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는 좀 회복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면서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형주들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표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들을 보시면 포스코 그룹즈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 주들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2차 전지 섹터죠.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안착해 있는 대장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첸과 같은 종목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모두 포스코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에서 포스코 그룹주 이외에도 자비스, 금양, 그리고 TCC 스틸, 나노 신소재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테마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장인데요. 그 외에 또 테마를 좀 약하긴 하지만 테마를 좀 살펴본다라면 화장품 관련주인 본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방역 관련주인 진바이오텍,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D&T,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레이저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대로 형성된 테마는 2차 전지 섹터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구분되었듯이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중요한 블록버스터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의 절정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FOMC 회의,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같은 경제의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죠. 그간 본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듯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빅테크들이 그간 주가 상승을 기대감이 아닌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이미 시장을 한번 실망시켰죠. 그랬던 것만큼 또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또한 적지 않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이제 8월 말까지 잭슨홀 미팅까지는 시장이 크게 흔들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고점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7월의 마지막 블록버스터 위크 변동성에 대비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버스터급 재료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빅테크 기업 실적부터 FOMC 회의, 개인 소비 지표, 그리고 ISM 제조업, 미국의 GDP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경제 지표들이 수두룩합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지 오늘장 달달한 섹터도 확인할게요. 자,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팔방미인주. 재밌어요, 위원님. 이런 섹터 관심주는 처음입니다. 어떤 팔방미인 같은 팔색주의 매력을 지닌 모멘텀인지 바로 체크 받아볼게요. 네, 제가 이 팔방미인주로 키워드를 잡으면서 우리 앵커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끔 본방송을 통해서 특정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 아닌 다중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없고요. 또 기존 이슈들에 이제 식상해져 가고 있기도 하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기존 대장들을 고점에 묶어둔 채 대장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 또한 기존 대장들이 조정받는 가운데 새로운 종목들이 드문드문 출현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도 보시면 좋은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뚜렷한 테마 형성 없이 산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엔 정말 다소 힘든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는 것은 기존 이슈들 내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기존 대장주들이 고점이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새로 올라오는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 채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최근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에 대한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라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는 이제 팔방미인 같은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종목이고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최근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던 핫한 재료들에 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동사는 정밀화학부터 뭐 바이오화학, 그리고 식품, 환경, 뭐 에너지와 같은 산업 플랜트 분야에 사용되는 설비를 건설하는 업체입니다. SK 머티리얼즈와 2차 전지 생산 설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고요. 대형 플랜트 설비의 턴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자회사 셀런텍이 관절염 연골 재생 치료 신제품인 카티씨를 출시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자, 이렇게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최근에 굉장히 강한 그동안 지속적인 조정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이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급이 바탕이 되어서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분할 매수로 접근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6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목표가 2,400원, 매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제시해 주셨고요.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S 받아볼 종목은요, SP 시스템즈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17,180원대 주가 지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17,000원대 목표를 설정을 해주셨고 목표가 달성에 도달을 한 종목입니다. 14,000원 이탈을 확인하면서 계속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14,000원 지지 잘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심지어 좀 가파르게 상승하게까지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동종목이면 시세를 주기 전에는 14,000원 지지라인을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다시 지지라인을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상승 이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수혜주로 뭐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이죠. 서울시가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총 2026년까지 2029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로봇 도시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로봇 산업 매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서울시에서 이러한 로봇 산업 전략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로봇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돌파하고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이 16,000원 라인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렇다라면 오늘 음봉은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16,0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매수 관점으로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로봇주들 좀 움직이던데 물류 자동화 쪽에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SP시스템즈 오늘 아름다운 조정이다. 재매수 관심 가져보자.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미래 컴퍼니도 확인 받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주셨던 종목이고 저희가 이미 목표가 달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미래 컴퍼니도 제 관심권에 넣어두는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레보아이라는 그런 국내 최초 개발 수술 로봇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죠.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줘야 될 자리, 이 35,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이 단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팁들 전에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위원님께서 또 오늘 나눠주고 계십니다. 장 마감까지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말씀 하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제가 최근에 수익을 크게 드린 종목을 꼽으라면 K-ENSO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시장과 무관하게 테마의 여왕, VI의 여왕이라고 또 그렇게들 많이 불러주시는데 오늘 장중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아침 장 초반에 솔트룩스를 공략을 하면서 또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장 초반에 공략을 하면서 VI까지 가는 수익을 또 챙겨드렸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2,400여 종목 가운데 한 250여 종목이 상승을 하고 2,200여 종목이 하락을 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종목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오늘 장중 공개 방송 함께하신 분들께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도 또 장마감 뭐 종가 베팅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라는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도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종가 베팅으로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과 다르게 또 꾸준하게 테마 수익으로 큰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함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또 함께 하시면서 종가 베팅, 시가 베팅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